최근 5년 동안 공사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공공분야 건설 공사에 지출된 간접비는 700억 원이 넘는데요. 경기도가 이런 간접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해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합니다. 구영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한 파주시의 법원 상수관 도로. 공사기간이 계획보다 4년 넘게 연장되면서 계약기간보다 실제 공사기간이 늘어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현장 관리 비용인 이른바 간접비가 약 48억 원이나 발생했습니다. 보상이 원활히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이 교부되어 우선 착공하게 되었으며 공사와 보상을 같이 진행하다 보니 지연되게 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공사기간 연장 등을 이유로 공공분야 건설공사에 간접비로 지출된 추가 예산은 총 760억 원. 경기도가 이런 간접비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마련해 다음 달부터 본격 추진에 나섭니다.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공공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기간 준수와 예산 효율화에 주력한다는 구상. 모든 공공건설공사는 원칙적으로 협의 보상과 토지 사용 승낙을 비롯한 보상 절차를 모두 마쳐 사용권을 확보한 뒤에 착공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할 방침이고, 무분별한 신규 공사 발주를 억제하고 재원 조달 계획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재정 상황에 맞게 사업 예산 편성과 강력한 집행 관리가 이뤄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간접비 최소화로 절감된 비용을 복지 정책 등 도민들에게 환원할 수 있도록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동원해 나갈 것입니다. 이 밖에도 국가 지원 지방도에 국비 보조금을 보상비로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을 지속 건의해 나갈 방침입니다. 경기지TV 구영슬입니다.